근데 수술 누가 해? 한 과장님 오신댔어요. 한 과장님? 앰퓨테이션 환자 좀 심각하던데? 예, 이 환자 그때까지 버티겠죠? MI의 세탈납초 환자라며? 좀 전에 어레스트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또 어레스트 오면 진짜 위험한데. 에? 세탈납초 리페어 시작합니다. 잠깐만, 한 과장님 맞으세요? 한 과장님? 메스. 잠깐만요. 거기 잠깐 메스 멈춰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됐어. 네, 선생님. 당장 중지시켜요. 알았어. 당신 수술할 건 비킬게. 나야 환자 살면 그만이니까. 세탈럽서 리페어는 끝났어. 캐비지만 오면 돼. 오 선생님이 감당할 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한 과장님은 아니지만 믿을만한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환자 수술을 맡길 순 없어요. 우선 환자부터 살려야죠. 정체 밝히는 건 그 다음에. 알았죠? 자, 계속하죠. 걱정 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같이 갈까? 잘못 봤겠지. 시행수배다라니 어떻게 그런 수술을 해. 틀림없이 물통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근데 그건 분명 수백 번 이상 오픈하트 한숨씩이었는데. 근데 우리 퍼스트는 누가세요? 오 선생이잖아. 앞에 두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오 선생님 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수술방 선생님들 실력이야 마취과에서 제일 잘 알죠. 솔직히 우리 오 선생님 예전에 창피한 모습 한번 보여줬잖아요. 알았어. 당신 수술할 건 비킬게. 나야 환자 살면 그만이니까. 오 선생님이 감당할 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세탈 럽처랑 캐비지 수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병원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금 선생도 그중 하나죠. 은 선생님. 과장님. 퍼스트가 집도자리 실력 정도 돼야 이길 수 있는 게 이번 대결이에요. 안 그래요? 전 이번 대결 퍼스트는 금 선생님이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오 선생님. 이 사장님 딸인 것 빼면 그냥 평범한 의사잖아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은 선생님. 뭘 지나쳐요? 그만하세요, 은 선생님. 가만 있어봐.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만두래. 퍼스트 결정하는 건 나야. 그리고 우리 팀 퍼스트는 오 선생이고. 그런 줄 알고 그만... 문 교수님? 뭐야! 여기 혹시 마취 잡아줄 선생님 필요하지 않아요? 너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러 온 거냐? 부채질은요. 여기 마취 잡아주러 왔죠? 은 선생이 물통 마취를 잡아줘? 덕분에 이긴 거야. 예? 물통 내. 우리 거의 따라잡았는데 오 선생이 더듬어서 다시 밀린 거잖아. 은 선생님. 금선생. 박 선생 못 봤어? 아, 글쎄요. 오늘 수고했어. 네. 오 선생님 표정이 좋은데요? 됐고. 내 덕에 퍼스트 섰으니까.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요? 일단 주말에 오픈해. 오픈해 그
뭐 하시게 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심장내과 환자를 수술하시겠다고요? 다들 알겠지만 이 수술, 이사장님이 반대하는 수술이야. 그러니까요. 빠질 사람은 지금 말해. 수술 끝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아직 그 전공의도 못 끝낸 상태라 이번에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수술하고 나서 잘리면 우리 책임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지. 좋아요. 전 하겠어요. 저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끄러워. 네, 뭐 그럼 뭐 이사장님 아시기 전에 끝내면 되죠. 얘기라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눈에서 레이저 나온 거 못 봤어? 대책 세워도 소용없을 걸. 한 사람만 빼고. 뭐 하고들 계시나? 환자 안 옮기고. 금방 따라갈게. 잘릴까봐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그럼 왜? 제가 과장님 버스인데 쌍둥이 때도 오늘도 나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금선생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네? 너무 괴로워하지 마. 원래 애들도 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어른 되는 거야. 은선생님은 내가 어린애를 보여요? 아니 내 말은 아무래도 금선생의 그런 순수한 매력이... 어? 이제 어린애 취급 그만하라고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어른 취급해. 네, 죄송합니다. 너도 똑바로 안 하면 혼내줄 거다. 네. 오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뭘요? 오늘 환자요. 알죠. 예전에 박 선생 처음 만났을 때 그 환자도 같은 심부전 환자였죠. 세탈럽차 리페어는 끝났어. 캐비지만 하면 돼. 오 선생님이 감당할 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그땐 정말 얄미웠었어요. 그쵸? 시간 됐네요. 아참, 다음 달에 금선생님 조교수 된다면서요? 곧 있으면 아빠도 돼요. 정말요? 아직 3개월이라. 축하해요. 와, 우리 문 과장님 긴장 많이 하셨네. 내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후 이렇게 긴장해보긴 처음이다, 진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역대 병원장은 항상 흉부외과에서만 나오잖아요. 아이고, 정형외과 학교수가 워낙 만만치가 않아서 말이야. 근데 병원장님 대신 뭐 하실 건데요? 뭐 하기는
이 명우를 위해서 이 한몸 불살내는 거지 그건 말이라고 해. 근데 좀 허전하다 그치? 뭐가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잖아. 이 안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뭐. 내가 저 다 왔으니까 좀 참아. 어? 저기 긴장하면 내가 좀 이 가스가 좀 참. 어? 그래. 아, 그래 진짜 맛있다. 아우, 해결도 맛있네. 아, 다 왔어.